자, 임설 선생님 잘 주무셨습니까? 응, 따뜻해. 따뜻합니까? 죽어? 안 죽어, 빨리 먹어. 진짜 맛있다. 잘 잤어요. 휴가의 첫날 밤 잘 잤어요. 휴가비, 숙박비는 없습니다. 여행 2차 만에 드디어 여행의 피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어, 물! 어! 어떤 색깔? 이 바다 색깔, 하늘 색깔. 장난 아니다. 완도 시내를 지나서 완도 타워에 지금 가는 길인데요. 산의 얼굴 표정, 얼굴 표정. 산의 얼굴 표정. 우리 진우는 멀미가 있고요. 우리 선우는 혼자 막 돌아다니고요. 오, 산맥이야. 네, 산맥. 완타에 가보자, 완타. 산타가 아니야? 완타. 아빠? 아빠 아니면 임선이. 아니야, 형아, 형아. 형아도 체온 높아. 가자, 우와! 따라라라라. 완도. 완도와 그의 친구들이야. 예! 어, 돈 안 넣어도 돼, 좋아. 돈 안 넣어도 너무 좋아. 심심하다, 심심하다, 심심하다. 보아를 밝혀라. 적이 다가온다. 출동. 아. 누구야? 운동복수 센터 마시지. 거기 가시죠. 한 발 잡고. 다시. 따라라라라. 얼굴 표정, 얼굴 표정, 경이로운 표정, 경이로운 표정. 샬라바카 꼬로꼬로꼬로. 어? 엄마가 춤추는 거. 어, 춤추는 엄마야. 빨리. 자유로운 영혼이야, 임선이. 어, 무술 연습하는 거 지금? 꼬마 무술 시켜야겠다. 교회도 엄청 크네. 날개나 먹읍시다. 라라라라. 어우, 잘 먹었다. 어, 그래, 그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찍습니다. 지금도 다시 찍습니다. 꼬꼬야, 가자. 아빠 손 잡아. 꼬꼬야, 모자 써. 모자, 추워. 자, 가보자. 저게 1대1로 만든 거겠다. 야, 이렇게 컸으면 이렇게 큰 공룡이 갑자기 이진우를 쳐다본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새 발자국 화석인데 이게 새 발자국인가 봐. 발자국이 이렇게, 이렇게. 어, 그게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새 발자국이야. 1cm가 몇억 년이 될 수도 있어. 몇백, 몇천 년이 될 수도 있어. 옛날, 그러니까 이 강가에 공룡들이 밥 먹고 살았던 거야.
저게 타나목이야 진우야 저거. 어떤 먼지? 뽀얗잖아. 여기는 인형들이 많았네. 인형들이 왜 여기 많았을까? 여기서 뭐 했을까 얘네가? 우와! 야 여기도 그 지층이다. 야 얘들은 덩치가 크니까 땅이 엄청 많이 파인 거야. 무게가 있으니까. 아까 걔들은 작았잖아. 우와 대형 공룡. 땅. 뭐야? 액션! 오케이 성공. 다시 한번 햇볕에서 다시 한번 액션. 나 연떨어 한번 더 액션. 달빛살 좀 찾아봐 빨리. 왜 뼈는 안 나왔을까? 발자국만 나오고 뼈는 왜 없지? 다리 딱 올려. 동시에 딱 올려야 돼 잡으면서. 다시 동시에. 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아 그거 봐. 자 이 자식아. 동시에 잡으면서 다리 동시에 딱 올려서 딱 잡아야 돼. 어. 여자친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엄마 있습니까?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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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 잘했어. 하여 한 바퀴다. 어머 어디가 한 바퀴다. 그만해. 그만. 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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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강아지 발견. 저 아저씨들이 하나하나 다 깐 거야. 이렇게 쏙쏙쏙쏙 삽으로. 말레이에 있는 다양한 박물관보다 확실히 우리나라 박물관 좋긴 좋은 것 같아. 다르 났어. 저 봐, 뼈가 하나하나 다 조각 났었던 걸 다 결합했잖아. 이거 진품이야. 이거 진품이야. 어, 이빨. 이빨 엄청 촘촘하잖아. 저 육식공룡의 특징이야. 육식공룡은 이빨이 자글자글해. 와, 얘 봐. 완전 무섭다, 야. 무슨. 육식공룡인데 육식공룡이 깜짝깜짝 되면 저걸로 한번 옆구리 치면 다 날아가는 거야. 공격! 번식! 짝짓기, 공격, 먹기, 잠자기, 이거밖에 없어. 어, 물고기가 물었나 보네. 딱딱이 뜰. 어, 가족 사진 찍어야 했다. 선이야, 빨리 와. 빼시면서. 어, 일어나, 일어나, 봐봐. 두륜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산세. 그 옛날 추억의 두륜산에 왔는데요. 꼬마들은 심심해 죽으려고 합니다. 입술이 뺀질뺀질하네요. 꼬마가 꼬마처럼 잘하는데. 아빠는? 아빠는 완두타워. 완두타워에서 그 햇볕을 즐기면서 아빠 돼지고기 너무 좋았어. 아빠 돼지고기 엄마도 완두타워에서 본 그 바다 내려다본 터키 바다 풍경이 아름다워. 아빠 어떤 사진 보냈어? 보여줘. 아빠는 왜 태어난 거야? 아, 지구별에 미선을 만나려고. 나는 그때 안 태어났었어. 만나기로 약속했어, 이선우랑 아빠랑. 아니, 그래서 아빠가 40살이 됐을 때 이선우를 만나기로 토산마트에서 만나기로 예정돼 있었어. 놀랐어. 자, 빨리 먹자. 아, 먹어볼까?
다 이렇게 다 먹었어요. 자, 바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형 다 먹었어? 야, 저 구름 봐. 멋있다. 그림 같은 구름이다. 비 안 오면? 비 안 오면 더 좋지. 시골마트가 표소원 하나로마트가 훨씬 크네요. 시골마트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친구 대머리야. 어? 대머리 뻑뻑이. 아빠 나빠. 아빠 괴롭히지 마. 아빠 진짜 나빠. 아, 고마워.